여기까지 돌아왔는데요. 일단 코론 마을 가서 돌크래쉬 하나 주워 왔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가능할 거예요. 일단 번개 돼지 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. 테리한테 화살 좀 살걸. 길을 잘못 온것 같은 느낌인데. 여우고기는 그냥 짐승고기라서 패스하고요. 말을 타고 지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. 2차 전이고요. 저기 앞에 빨간 거 찾았고, 아이고, 시간을 좀 보고 올 걸. 밤이네요. 저기 설마 돌크래쉬도 돌인데? 돌인데 이게 왜 감전 표시가 나오는 거야? 이해할 수가 없네요. 자, 일단 병사의 말로 떨어뜨리죠.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위치인 것 같아요. 화살 찾으러 왔는데 화살은 안 보이고. 바닥에 있나? 일단 별똥별이 어디 있는 거지? 근처에 빛나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. 뭐 이쯤이면 되나? 떨어졌다. 여기 하나, 두 개 회수했어요. 그렇게 많이 쌌는데. 개구리 3마리 잡고 화살이 더 비쌉니다. 손해보는 장사였네요. 그래도 돌크래쉬가 있으니까 할만할 것 같아요. 여기 몇 대나 때려야 될지 모르겠는데. 멈췄나? 타임도 걸고. 이 정도면 날라가겠죠. 헐, 대박. 실패했네요. 이럴 수가. 좀더 경사가 있어야 되나?
경사가 그렇게 높질 않아서 안될것 같은데. 박스. 사갔다이. 이러면 또 어디다 올려야 되나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. 화살에 맞아버렸네. 안 맞을 줄 알았네. 이런. 자, 대충 위치 보고 있고요. 여기도 너무 멀어서 안 될 것 같은데. 여기 위치에 지금 배통별이 떨어졌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? 일단 복구방패 끼고. 알기로는 패링은 아, 깜빡한 게 있어요. 옥타 풍선은 오브젝트를 띄울 수 있는데, 그래서 여기 옥타가 많구나. 참, 그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니. 미쳤네요. 미쳤어. 멍청하면 몸이 고생이라더니 딱 그 꼴이네요. 일단 어? 안 떨어졌어? 아닌데, 이건 아까 들고 온 거 같은데. 어딨죠? 안 떨어진 거 맞는 거 같아요? 전혀 안 하고 있었더니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화살이 아니라 개구리였어? 요건 화살인 것 같고, 요것도 화살이겠죠? 고블린간 여기 있다.
괜히 띄운 거 같네. 이쪽 말고 좀 낮은 곳으로 가서 올리도록 하죠. 어디가 낫지? 이 위쪽이 좀 낮았던 것 같은데. 어차피 가는 거면 둘 다 갖고 가는 게 편할 테니까 다시 가고 있습니다. 삼칠의 역사 같은데 지금. 저 앞으로 넘길랬더니 바람이 저쪽으로 불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데자뷰를 느끼고 있습니다. 예전에 할 때는 옥타풍선을 안 써가지고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그냥 각도 괜찮은데 찾아서 넘겼기 때문에. 지난번이라고 해봐야 뭐 몇 년 전일 텐데. 아닌가? 이게 녹화용으로 찍을 때는 여기까지 진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녹화용이라고 해봤자 새로 할까? 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 게 다긴 한데. 대충의 위치 내려놓으면 옆으로 가는구나. 박아놓고 3개 이런. 헐, 어디가? 거기 가는 거 아니야. 망했네요. 어차피 떨어질 거라서. 두 개를 붙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. 여기서 올릴까? 저기는 더 안 될 것 같은데. 아까보다 안 되는 느낌이지. 고정? 고정 실패. 무겁긴 한가 보네요. 링크가 밀리는 거 보면.
근데 이게 여러 개가 안 되나? 됐다, 올라간다. 근데 그 자리에서만 올라가는 느낌이라. 여기로 떨어질 줄 알았어. 그래도 뭐 시도를 해보죠. 뭐더 잡아오면 되는 거고. 바람 안 부나요? 이럴 줄 알았어. 같은 자리네 결국.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게 안 된다고? 멈췄다. 반대로 보는 느낌? 고정이고, 넘어갈 리가 없죠. 화살이 뭐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. 그나저나 호언장담을 하고 일로 왔는데. 돼지를 안 했니? 와, 정말 스트레스입니다. 때려서 올리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스트레스예요 지금. 그렇다고 이번에 뭐 바람이 부는 대로 가지도 않고
위로만 올라가는. 아이고, 범인을 또 벗어나 버렸네. 아, 미치겠네, 진짜. 오른쪽에 있는 대로 한번 쳐서 올려보죠. 풍선. 사실 풍선 써본 적이 없어서. 바람 부는 대로 안 가는 줄 몰랐어요. 모자랍니다. 부피가 커서 그런가? 어떻게 들이자마자 번개. 하... 스트레스. 스트레스입니다. 스트레스. 돌크래셔가 먼저 부셔지는 거 아니에요? 정도면 따라가겠죠. 오케이. 아, 10년 먹은 체증이 날아가는 느낌이에요. 드디어 성공했네. 한 큐면 되는 거. 딱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추진력이 더 강하니까. 아, 무기가 없었네요.
말이 죽었나? 그냥 가네요. 아무튼 아까 걸리긴 했는데 추진력이 강하니까 위로 솟구쳐서 올라갔습니다. 윈드밀을 써볼 생각을 안 했으니까. 제가 미쳤네요. 미쳤어. 아. 설마 이번에도 벼락 바로 치겠네요. 무기 해제 안 되겠죠? 아이고, 잘못 나왔어. 안 돼. 아, 이런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. 한 마리 남았습니다. 그래도 30분이 넘었죠. 지난번까지 하면 50분 동안 해서 올리긴 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쪽에 또 하나 있는 거. 뭐야, 자이로가 잘 안 되나? 떨어졌겠죠? 역시 링크가 다가가니까 번개가 치네요. 자, 빨간색, 보라색, 녹색. 녹색. 여기가 녹색인가요? 양손 검은 틀어서 던지는 게 좋은데 무기가 가득 차서 안 되네요. 번개 몇 번 쳐면 맞지만 않으면 되니까. 주황색. 어, 여기가 녹색인 것 같은 느낌이지? 아니, 문양이 그려 있으니까 이쪽 맞겠네요. 넣고. 계시네요. 두 개. 도착고요. 치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사당 챌린지 성공하는 모션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번개치면 링크가 죽겠죠. 결론적으로 돌크러쉬를 갖고 온 건 잘한 것 같아요. 그냥 도끼로 했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그걸 따지자니 너무 슬프네요. 토야사의 사당을 호출했고요. 포인트 찍었습니다. 번개돼지 사당 챌린지는 끝났고 이쪽은 뭐 거의 많이 갔으니까 이제 이쪽 돌고 그 다음에는 겔드 지방을 좀 돌고 여기 올딘 지방
화산 쪽 돌고 조라 아니면은 중앙아이랄. 조라는 지금 등산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아이랄을 먼저 도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